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닭가슴살을 삶아서 넣으세요. 아니면 닭가슴살을 반만 포를 터서 우유에 담가놨다가 양파 가른물에다가 절여서 한 서너 시간 놨다가 구워요. 그래도 그걸 썰어서 얘랑 같이 먹으면 무한정 먹어요. 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파프리카입니다. 뽀얗고 투명한 피부를 가지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파프리카가 답입니다. 오늘은 이 파프리카로 맛있는 된장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큰 파프리카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미니 파프리카가 큰 파프리카보다 이 두께가 얇아서 껍질도 좀 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침 같은 거 하실 때는 미니 파프리카가 날 듯합니다. 그러니까 미니 파프리카로 준비해 주세요. 그냥 다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냥 한 입 크기로 썰어 주세요. 저는 4등분 하겠습니다. 조금 큰 거는 6개. 근데 해보세요. 의외로 밥반찬이에요. 누구 이걸 해줬더니 이 양념 남은 거에다가 밥을 비벼 먹더라고. 사실 많이 먹기가 또 좀 그런 야채인데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어.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 설탕은 한 큰. 고춧가루도 1인 한 큰술, 매실청은 3큰술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다진 파 한 큰술, 된장 2큰술, 마요네즈 2큰술입니다. 자, 지금 양념을 찍어 먹어봤는데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스테이크 구워서 먹을 때 뭐 가지가지 샐러드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냥 이거 파프리카 묻혀서 옆에 놔주셔도 돼요. 목살을 복분자 그 술에 재워요. 그 다음날 된장 양념을 이거하고 똑같은 양념을 해서 고기를 재도 돼요. 그리고 구워서 얘를 옆에 놔서 손님들 대접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구워서요? 아니, 얘는 안 굽고 고기만 구워갖고. 괜찮다니까. 이거 무한정 먹을 수 있어. 자, 피부가 백옥같이 고와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다 닭가슴살을 삶아서 넣어서 같이 드시면 살도 빠져요. 파프리카 된장 무침 드세요. 저는 파프리카를 된장에 찍어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무쳐 먹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이거 얼마나 시원하고 입이 시원해. 개운한데요? 진짜 예상외로 맛있어요. 내가 널 실망시킨 적이 있냐? 아니요. 진짜 파프리카를 많이 먹을 수 있다니까. 맛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